자, 이어서 미적 문학 2강, 전체적으로는 11강 미분의 응용,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시작은 최댓값, 최소값 정리부터 시작하죠. f of 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f of x가 최댓값을 취하는 점및 최소값을 취하는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AB 사이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연속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이 우리가 여기서 연속으로 움직이니까 극값도 존재하고 그런 그 끝점에서의 값도 존재하게 되죠.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댓값이 되고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연속 함수의 경우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겁니다. 이거는 요 경우는 연속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최댓값, 최소값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속이면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언제나 그 구간 안에서 제일 큰 값, 최댓값과 제일 작은 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방법은 여기서 1차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인 극값들, 극값들에서의 함수값과 구간의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비교해서 그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댓값으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확인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요 마이너스 3과 3 구간에서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면 실제 함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정의하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마이너스 3에서 4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그림표를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그 최댓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코드로 짜면 실제 도함수를 구해서 first derivative를 x에서 구해갖고 그것을 solve 하면 극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극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극값에 그그 극값에서 그 극값에서의 값들과 또두 엔드포인트에서의 값을 해서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을 그려보시면, 그러면, 이게 스타가 들어가야 되죠. 함수값을 그려보시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까 x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f of x를 정의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에서 이 연속함수 마이너스 3일 때가 가장 작은 값 플러스 3일 때 가장 큰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댓값, 최소값이 각각 3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24로.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뉴튼스 메소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뉴튼스 메소드. 자,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뉴튼 방법은 실수값 함수의 근을 그래프와 도함수를 이용하여서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은 여기서 볼수 있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뭐 쿼라에서 또 보실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리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뉴튼의 방법에 의하여 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 점, 요 근, 요 값의 근, 요, 요 근을 근사값을 소수점 이하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자리 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이게 고차 다항식 또는 뭐 삼각함수라든지 하는 경우에 요 그림을 그리면 근이 몇개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소수점
원하는 몇째짜리까지 구하는 게 문제인데, 근의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크게 보시면 이렇게 요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까 이 요 근처에서 점에서 시작해서 x1에서 시작해서 요 접선을 찾아서 접선이 만나는 점을 x1에 시작해서 x2라고 하고 요 x2에서 만나는 f of x2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그 접선이 만나는 점을 x3로 하고 요 f of x3의 접선을 구해서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x4로 하고 하는 식으로 점점 접선을 이용해서 수렴해 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요 근에 가까운 데서 시작하면 대부분 몇 단계 후에는 이 접선에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근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이 단계를 여러 번 진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x1에서 여기서는 a1에서 시작해서 f of a1을 구하고 거기서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에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2라고 하고 A2에서 F of A2를 구하고 거기서 접선을 구하고 만나는 점 A3라고 하고 F of A3에서 또 접선을 구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점점 A1, A2, A3, A4에서 AN이 요 우리가 X축과 Y가 X축과 만나는 요 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수학적으로 쓰면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계산 방법은 대개 이터러티브 메서드 이렇게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푸는데 초기 근사해로부터 시작하여 특정한 반복 단계를 거쳐 이전보다 나은 더 근사한 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그림에서는 곡선 y equal f of x를 생각하면 이 x equal a1 을 방정식 f of x equal 0의 근 r에 대한 첫 번째 근사값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근사값 이 근사값이라고 하면 y f of a1 equal f prime of a1 곱하기 x a1이 바로 점 p에서 곡선 y equal f of x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요 a1 f of a1에서의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a1을 r에 적당히 가까운 값으로만 선택하면 요 가까운 근처에서만 시작하면 점 그러면 그 다음 이 접선은 보통 x축과 점 q에서 만나는데 요 두 번째 a2죠. 그 만나는 것은 요 곡선 y equal f of a1 equal f prime of a1 곱하기 x minus a1을 equal 0으로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a2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X좌표 A2는 A1보다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루트 R에 더 가까운 근사값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X에 A2를 집어넣고 또 Y=0를 대입하면 요 식으로부터 요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A2를 얻게 되고 같은 식으로 A2를 구해서 그 다음 F prime of A2 그리고 F of A2를 이용해서 A3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해서 an,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쭉 구해가지요. 요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an이 근에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뉴튼의 이 공식, 요 식인데 요 식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근을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튼이 이 그 모든 연속함수들의 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명확하고도 정말 창조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낸 것은 인류의 큰 혜택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근사값 A1을 찾으려는 근 R에 충분히 가깝게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뉴튼의 공식은 우리가 엉뚱하게 그
그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 보완하는 방법은 근에 상당히 가까운 근사값에 이를 때까지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적당한 가까운 점을 시작하거나 바이섹션 메소드 2등분법을 사용하여 근에 충분히 가까이 온 점에 온 후에 뉴턴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이 뉴턴스 메소드 도구를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a 곱하기 sin bx 플러스 c라는 함수에서 뭐 a를 2로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b를 뭐 2로 주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뭐 이런 함수에서 이렇게 변화된 함수에서 우리가 요 근사 요 근사 근을 구해 볼까요? 그러면 n을 예를 들어 한 5단계쯤 하고 그러고 그러면 5단계까지 해서 요 값 에라가 마이너스 0.5 0.5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죠. 이걸 단계를 좀 늘려서 한 7단계로 하면 그 에라가 거의 0.00으로 거의 에라가 없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과정을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를 구하고 함수에 도함수를 구하고 그러면 요 각각 요 근이 여기 있으니까 요 근에 가까운 점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몇 단계만 지나면 바로 근으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라가 거의 안 난다는 소리는 이게 수렴했다는 소리죠. 즉 한 5단계 6단계만 거치면 바로 0.00000000 정도의 에라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주시고 요 식을 그리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뉴턴 메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풀 때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없는 건 대개 이 방법으로 구합니다. 자, 미분. 그 미분,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과 적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써놓은 건데 컴퓨테이셔널 씽킹 기반의 스토리텔링 미적분학으로 저희가 써놓은 건데 제가 제 학생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리미트에 대한 그 설명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쭉 아까 보신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들었고 또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면적을 이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내용들 그리고 적분이 미분보다 거의 1000년, 2000년 이전에 생겼다는 개념이라는 얘기와 실제 지금 보신 그런 그 도함수를 구하는 코드, 함수 구하는 코드, 미분을 배우는 이유, 또 적분의 개념, 구분구적법, 관련된 시뮬레이션, 지오지브라 시뮬레이션 등등 도함수에 대한 개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미적분학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말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로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의 디퍼런시에이션 미분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적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